여기가 화이트홀스 공항이에요. 엄청 작죠? 공항에서 내려서 인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샛길로 걸어가는 중. 신호등도 없고, 인도도 없고. 걸어서 30분, 버스 타고 30분 똑같아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버스도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서. 한 시간 기다려야 돼서 그냥 걸어가는 중인데. 이거 완전 옛날에 제주도에서 잠깐 살때 이렇게 차도로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밤에는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고 또 일찍 들어와야겠다. 버스가 다니긴 하는데 30분 중에 버스 타는 시간은 한 5분? 결국엔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고 걸어가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는 또 너무 비포장도로라서 캐리어가 상하면 안 되니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안 끄니까 세상 조용하네. 확실히 날씨가 밴쿠버보다 좋네요. 길에 나밖에 없어. 뭐 무섭진 않은데 택시를 탔었어야 했나. 하지만 그때는 무조건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하신 분이 태워다 주셔가지고 갑자기 급 도착? 진짜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 차 안 타고 왔으면 어떻게 왔을까? 일기예보 봤을 땐 날씨 좋았는데 왜 비가 오지? 아무튼 에어비앤비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다운타운 가려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버스표를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네. 밴쿠버에서는 컴패스라고 카드를 쓰는데 빅토리아를 가면 또 그 컴패스를 못 쓰더라고요. 그거는 딱 밴쿠버에서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콘에서는 또 유콘 버스 카드가 또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데이 패스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근데 날씨가 이렇게 안 좋냐. 여기 지금 날씨가 안 좋은 이유가 구름이 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아까 그 차 태워주신 분이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여기가 유콘 지역은 밴쿠버처럼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많이 건조한데 또 나무는 많아가지고 불이 되게 자주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나면은 크고 막 길게 막 나니까 이게 지금 그 재랑 그 막 먼 그 뭐지 매 연기 막 그런 것 때문에 뿌옇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어디로 건너가야 될지 몰라요. 인도가 없어. 아까도 그래서 차도로 걸어 다녔는데 진짜 유콘 여행은 진짜 참 필수. 따라라, 날씨가 좋아요. 저기 사람 앉아 있는 데가 버스 정류장 같아요.
시청에서 데이패스를 2장 샀어요. 이게 날짜가 따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오늘 쓰면 오늘 날짜에 펀치를 해주고 또 다른 거는 월요일에 쓸 예정인데 그러면 월요일에 또 펀치를 뚫어준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쓰면 될것 같아서 귀찮으니까 한 번에 두 장을 샀어요. 건너편에는 뭐 상가 있고 교회 있고 뭐 이런 식. 이렇게 사람 모양이면 가도 되고 이렇게 손 모양이면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을 잘 눌러야 돼. 그 로키에 가면은 거기도 다운타운이 이렇게 한 스트릿? 두 스트릿 정도 이렇게 있어갖고 약간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왔는데 역시 이 요콘 쪽은 땅이 훨씬 더 넓어서 그런가?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요. 가다 보니까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혹시 뭐 정보가 필요하면은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저는 갈 때를 대충 정하고 왔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다니 또 지금은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살아나네. 뭔가 버스를 타면서 버스 기사님이 조금 쌀쌀맞게 대하셔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아무튼 간에 표도 잘 샀고 이제 박물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배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SS 크론다이크. 크론다이크 뮤지엄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보니까 비지터 센터를 먼저 방문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있는 건물을 들어가 볼게요. 브로셔를 샀어요. 이 브로셔에는 이렇게 1번, 2번 번호가 있어가지고 좀더 알아보기 쉬운 브로셔고 아니면 브로셔에 번호 없이 그냥 들어가면 공짜 대신에 근데 이런 번호가 없으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저는 2달러를 주고 브로셔를 샀어요.
밤에는 조명도 켜지나 봐요. 예쁘겠다. 아, 근데 이렇게 약간 갈수 없는 구역이 있구나. 저기는 밥 파는 데고, 저기서 음식을 받아갖고 여기서 먹나 보다. 여기는 식료품 창고. 가운데 쪽은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못 보는 거 같죠? 올라가 보고 싶은데. 1층이랑 2층으로 올라가서 또 뒤쪽을 갔었고, 저기 앞에만 가고, 아, 요 가운데 부분 2층부터 그 위에를 못 가봐서 좀 아쉬운데, 뉴색이 너무 예뻐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씨, 이러다가 핸드폰 액정 박살나면 안 되는데. 왠지 이 물은 마셔도 될것 같지 않아요? 셀카봉, 애증의 아이폰. 살이 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짜 뜨거워. 죽겠다. 죽겠다.